네, 안녕하십니까. 모든 주식을 빨갛게 빨간 주식 이상루입니다. 자, 저희 현재 매일 오후 1시 한국경제TV를 통해 가지고 이상루의 텐텐베거 많은 분들이 시청을 하고 계십니다. 그만큼 시장에 대한 핵심적인 트렌드를 잡아서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많이 시청하셔 가지고 시장의 트렌드 꼭 잡아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즐거운 지식 하셨을 거라 봅니다. 저희도 오늘 뭐 상한가 가는 모습도 나타났었는데 오늘의 주요 기업들 한번 체크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제 오늘 시장에서 조금 눈여겨봐야 되는 뉴스들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테슬라 이슈였는데 테슬라가 인도 공장을 지금 계획을 하다가 결렬이 최종적으로 되었다라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국내 2차전지 관련된 기업들이 반등 양상이 좀 나타났습니다. 이 부분이 현재 뉴스가 조금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5월달 돼가지고도 계속 이제 테슬라 관련된 이슈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 테슬라가 상징하는 의미가 결국 이제 2차전지라는 상징적인 의미, 그리고 이제 전기차에 대한 주도주라는 의미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테슬라에 대한 또 키워드들이 존재하는데 우선은 최근에 이제 한번 크게 급등 양상을 좀 보였던 것이 이제 자율주행이 한번 움직였어요. 그 자율주행. 그리고 이제 테슬라가 또 페라이트 코어를 쓸 수 있다. 히토류를 대체한 히토류 안에서도 원래 네오디뮴이라고 하죠. 네오디뮴. 대체한 이제 페라이트 코어를 쓸 수 있다. 뭐 자성체를 띈 우리가 세라믹 재료를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제 페라이트입니다. 그게 4680 배터리, 우리 한번 공부하셨죠? 그죠? 이 배터리인데, 원통형 배터리를 얘기하는.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 테슬라가 또 중요한 것이 소프트웨어를 또 강점 쪽 띠입니다. 또 소프트웨어 관련된 부분. 그리고 최근에 이슈 또 나왔던 실리콘 응급제. 자, 이런 이슈들이 좀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여기 또 조지아 엘라바마 관련해서 이슈가 있는데 일단 여기에 나오는 이슈는 인도 공장 결렬이니까 이제 국내에 공장을 세웠을 때 수혜를 받는 기업들이 어떤 게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자율주행 관련해서 뭐 최근에 이제 많이 움직임이 나왔던 것이 보면 에이테크 솔루션 같은 기업들이 바닥에서 많이 움직임이 좀 나왔었고 그리고 이제 텔레칩스 그리고 지금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같은 기업들 하나씩 같이 한번 볼까요? 텔레칩스도 지금 쫙 떠가지고 지금 3일선 위에서 움직임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과정들이고 마찬가지로 퓨런티어도 현재 추세는 우상에 좀 잡혔다 그죠? 그래서 앞에 중요한 구간들을 지금 돌파를 해내는 상황이다 보니까 추세는 여전히 우상향이 나와있고 라닉스 자율주행이다 그죠? 바닥에서 조금 돌려 나갈 수 있는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마찬가지 바닥에 좀 돌려 나가는 움직임 그리고 코리아 FT도 있죠. 코리아 FT도 여전히 차트가 좀 살아서 움직이는 자율주행 관련된 섹터가 좀 살아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에 지분 들어와 있는 기업이 에이테크 솔루션이에요. 보면 이제 장기평을 맞고 빠진 그림이었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소화를 했다고 또 볼 수 있죠. 사실 왜냐하면 이 첫 번째가 아니라 한 번, 두 번, 세 번 정도 움직임 나왔던 구간이니까 과거에도 이제 이런 중요한 역할을 좀 해왔다 그죠? 그런 자리가 이제 돌파가 될 때는 또 강한 시세를 또 동반했던 모습을 또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원통형 배터리 관련해서 삼성 SDI 오늘 삼성 SDI가 다시 반발 매수세가 좀 유입되면서 지금 20선을 안착하는 의미 있는 움직임 나왔고 마찬가지로 이제 LG 에너지솔루션도 원통형 배터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움직임만 보면 LG 에너지솔루션보다 삼성 SDI가 조금 더 좋은 모습 보이고 있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오늘 시장 이슈가 됐던 것이 WCP 분리막 관련해 가지고 움직임이 나왔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하방을 좀 다진다 봐야 됩니다. 하방 다지고 지금 추세적으로 바뀌어 나갈 수 있는 지금 중요 분기점 여기거든요. 보면. 중요 분기점에 대한 부분을 이제 돌파를 해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내일 상승도 기대를 한번 해볼 수 있는 자리입니다.
전고점까지 다시 한 번 더 가야겠죠. 지금 움직임 자체가 실적이 또 워낙 받쳐준데 이제 분리막이라는 것 때문에 저평가를 받는 거. 잡주로 좀 본다면 삼진에랜디가 여기 바닥을 좀 다지고 바닥 신호가 좀 들어와 있습니다. 이런 걸 좀 더 돌려낼 흐름이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이것도 이제 장기평이 막혔는데 이미 돌파가 됐다고 봐야 돼요. 이번에 쉽게 좀 갈 수 있는 구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실리콘 응급제 관련해서 이제 현대공업이나 현대공업 추세가 살아있는 대주전자재료 뭐 이런 쪽에 대한 얘기들도 좀 바닥을 좀 다지고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죠. 그리고 페라이트 관련해 가지고 페라이트 관련주들도 뇌화물 관련해서는 우리가 또 보면 한국뇌 그죠 추세가 꺼진 게 아니죠. 지금 여전히 추세가 우상향이 좀 잡혀 있는 상황들이고 그리고 지금 보면 이제 또 페라이트 관련해 가지고 지금 생각이 갑자기 또 안 나는데 페라이트 관련해 가지고 또 이슈가 됐던 기업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관련된 기업들도 반드시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 지금은 페라이트 관련된 종목군들 이 흐름 자체가 일단 우상향이 지금 여전히 잡혀있다고 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쉽게 꺼질 수 있는 자리는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테슬라 관련해서 이슈는 계속 되고 있습니다. 캐스피온도 지금 보면 아직 안 꺼졌죠. 이 거래량으로 모든 이익실에 나왔다고 보기 힘들거든요. 상신전자 지금 한일화 우상이 지금 계속 그림 자체를 그려나가는 단기 시세가 조금 붙어있는 그림들이 나오고 있어요. 테슬라 이슈는 아직도 보면 이제 후반기에도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장이 일단 상승을 하면 테슬라도 거기서 주도주 패턴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우크라이나 지뢰 관련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서도 한번 언급이 됐던 부분이었고 오늘 또다시 한번 더 이슈가 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크라이나 지뢰 제거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가 됐다. 회담장에서 그 얘기가 지금 나오는 부분이었고 일단 뭐 이런 것들을 하고 나면 나중에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 또 엮일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은 방산과 재건이 같이 움직이는 부분이라고 봐야 되겠죠. 우리가 이제 지뢰 제거가 시중에 유튜브나 아니면 그 인터넷에서 검색하시면 요 세 가지 기업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요 기업들보다 좀 더 중요한 기업들이 좀 존재를 해요. 물론 이제 이 기업들도 중요하지만 추가적으로 우리가 보면 이제 하나 시스템이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이제 쌍용 정보통신 이런 회사들은 보면 이제 우리가 그 시스템에 대한 부분이죠. 지뢰를 찾는 레이다 관련된 부분 요렇게는 버스터까지 근데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 요런 것도 이제 탐지 관련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SBB테크는 지뢰 제거 로봇 지뢰 제거 로봇입니다. 그리고 지금 비츠로세라 비츠로테크도 마찬가지로 이 방산 관련해서 매번마다 이슈가 되는 기업들 그리고 이제 서희건설이 좀 특징적인 거죠. 서희건설 원래 여기에 끼는 종목군들이 아닌데 여기에 또 테마로 같이 끼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들에 대한 주가 추이를 잠깐 한번 같이 보시면 우선 이 포스텍 얘기가 가장 많이 나오니까요. 포스텍도 지금 오늘 급등 이후에 조금 깔아앉은 모습이었지만 이평 자체는 어떻게 해요? 급등 차트 지금 3일선입니다. 3이평을 지금 지켜주고 있는 흐름이고 추세가 무너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긍정적인 추세가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다는 부분을 봐야 되고 우리가 이제 하나 시스템 마찬가지로 이제 방산 관련해서 장기평에 막혀있지만 그래도 이제 뚫고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있는 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오늘 떠서 마감까지도 좋은 모습 SBB테크 최근 로봇 관련주들이 좋았어요. 그럼에도 이제 불구하고 로봇 관련 안에서 SBB테크는 강한 흐름이 나오진 않았거든요.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자, 여전히 이것도 조금 처져 있는 대신에 이제 바닥을 조금 달 수 있는 자리입니다. 오늘 이제 T로보틱스 로봇 관련자 안에서 이런 기업들이 이제 강하게 좀 움직임이 좀 나왔고요. 자, 서희건설 이건 조금 잡주죠. 잡주 이제 바닥에서 조금 바뀌어 나가는데 이 부분보다는 앞서 봤던 이제 하나시스템 하나에어로스페이스나 이제 퍼스텍 이쪽이 훨씬 더 좋은 흐름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구간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재용 회장 관련은 요 부분은 이제 별표 3개 넣습니다. 지금 이제 언론에서도 그렇고 계속 이제 이재용 회장 관련된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OLED 투자 행보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가 인수했던 이슈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도 수요일, 목요일은 이런 OLED 관련한 종목군들을 좀 정리해서 한번 같이 봤는데, 오늘 그림으로 또 한번 확인해 본다면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 라인과 LG 디스플레이 라인이 나눠져 있습니다. 나뉘어 있는데, 뭐 우리가 후공정, 우리가 물류 자동화 이런 것도 후공정이라고 봐야 되는 거고, 여기 요 사이에 있는 부분, 그리고 최근에 이제 OLED 관련했는데, OLED를 사실 우리가 이제 증착 장비 같은 경우 캐논 도끼사가 점유율이 대단히 높습니다. 예, 얼마 전에 상한가 같은 야스도 여기 포함되는 기업들, 그리고 후공정 관련된 기업들, 그리고 이제 소재 관련된 부분 자체 기업들도 존재를 하고 있고, 몇 가지 기업들이 이제 대표적인 기업들을 한번 체크를 해본다면, 오늘 이제 좋은 모습, 인베니아 관련해서 LG 디스플레이 관련해가지고 종목군들이 지금 장기평에 지금 맞고 있는 모습이지만, 여전히 추세 자체는 이제 상향으로 나오고 있는 자리라고 볼 수 있고요. 삼성 디스플레이 안에서 우리가 지금 보면 이제 후공정에서 가장 유명한 기업이 SFA입니다. SFA가 이제 바닥을 다지고 좀 넘어오는 자리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추세를 보더라도 여기에서 변동폭이 작아서 그렇지 월봉상에서는 우상향의 그림은 나오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SMS는 이제 상장이 안 되어 있는 기업이고, 우리가 이제 여기서 ICD 최근 이제 ICD가 지금 바닥에서 조금씩 바뀔 수 있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고, SNU를 좀 눈여겨봐야 됩니다. 왜 SNU를 눈여겨봐야 되냐면, 자, SNU라는 기업에 대한 이제 대주주가 삼성 디스플레이가 포함됐는데, 이거 3.13%인데, 평균 주식 가격이 얼마냐, 18,000원 밴드 정도 됩니다. 그 여기 나온 이제 박희재 씨가 이제 서울대 교수님이세요. 과거 이제 서울대 산업협력 지원단이었기 때문에 SNU입니다. SNU를 원래 이제 우리가 서울대생들은 SNU 이렇게 해가지고 스무 게시판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이 원래는 이제 서울대 산학협력지원단으로 출발을 했던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SNU가 서울대의 줄임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지금 보면 이제 18,000원대면 여기거든요. 그 전에 13,000원일 겁니다. 죄송합니다. 이 가격대부터 시작해서 주가는 계속적으로 빠져서 내려왔고, 지금 이제 밖에 나갈 수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이런 기업은 좀 눈여겨봐야 됩니다. 지금 상한가 가고 이제 쉬어가는 흐름인데, 충분히 이제 다시 한 번 더 재상승 가능성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이런 OLED 관련돼서 시장에서 분위기를 조금 만들어 가는 것 같습니다. 업황 자체가 워낙 주고 있는 업황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저가 매수가 조금만 유입되더라도 금방 또 종목군도 튈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더 지목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자, 그 다음 오늘 또 이슈가 나왔던 것이 이제 또 우크라 재건 관련된 이슈도 있었습니다. 우크라 재건 관련해 가지고 뭐 한미 글로벌 히림, 한국 종합 기술, 도화 엔지니어 이런 것들, 건설 관리 기업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사실 이제 해외 식량 자원 개발 이런 것도 조금 약합니다. 근데 현대 코퍼레이션, 현대 로템은 과거에 이제 철도 관련된 이슈가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기계 안에 포함되어 있는 기업들이 원래는 이제 대정주 역할, 옛날에 뭐 굴삭기 부품 관련된 기업들이 강한 움직임, 뭐 레미콘 관련주들, 그런 종목군들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항상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HD 현대 인프라코, 데모 이런 기업들이 항상 등장하는 기업들입니다. 이제 우린 PTS는 이제 감속기 또 부품 관련된 기업이기도 합니다. 여기도 이제 적어놨지만 과거에 이제 우리가 한미 글로벌이나 지금 이제 히림, 그리고 이제 보면 삼부토건 이런 것들은 과거 이제 커버너 컨텐츠 관련주로 포함이 또 돼 있던 기업들이다 보니까 또 추가적인 이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게 한미글로벌 우리가 수익을 크게 봤던 기업입니다. 한 4배 가까이 이제 올랐는데, 그래도 지금 현재 이 흐름 자체가 살아있는 흐름인 거고, 우리가 히림도 공략을 했었는데 히림도 또 좋은 움직임을 또 보였던 기업이기도 합니다. 한미글로벌 주가 추이를 보시면 지금 12,000원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주가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이제 잠시 쉬어가는 흐름인데, 최근에 기관의 움직임이 꽤 들어왔던 부분들이 존재합니다. 바닥을 좀 잡아줬다고 봅니다. 바닥을 잡아주고 지금 밖에 나갈 수 있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한번 해볼 수 있고, 자, 히림도 보면 옆으로 이제 행보를 오랫동안 붙여왔습니다.
여기서 시세를 조금 더 발산에 들어갈 수 있는 자리. HD 현대 인프라코 이런 것도 요즘 추세 자체는 살아있는데 외국인들에 대한 매수가 계속적으로 이제 늘어나고 있는 자리입니다. 지금 유통 물량을 조금씩 줄여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만 매수가 들어오더라도 주가가 들썩들썩거리는 움직임을 보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현대 에버다임도 최근 들어서 급등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흐름을 좀 바꿔 나갈 수 있는 장기평을 좀 돌파를 했습니다. 네, 흐름을 조금 더 우상향으로 보낼 수 있는 조금 작은 종목군들 보면 이 다스코 이런 기업들이 과거에 이제 경협주 움직임 나올 때는 강하게 움직였던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함께 눈여겨볼 수 있는 기업들이라고 판단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이제 오늘 시장에서 조금 주요한 기업들을 한번 다 같이 확인을 해보셨습니다. 뭐 오늘 시장에서는 우크라이나 관련된 정상회담 관련된 이슈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큰 흐름 자체는 조금 잡아가시면서 시장을 보시면 충분히 성과를 좀 보일 수 있는 시장이니까 이 흐름을 반드시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여러분들 덕분에 구독자 6만 명을 눈앞에 지금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화요일 저희가 이벤트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혜택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치킨 서비스, 치킨 추첨 서비스라고 해야 될까요? 제 사비로 또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주 체험반으로 신규적으로 모집이 됩니다. 그래서 매번마다 하는 이벤트가 아니니까 또 많이들 참여하셔가지고 뭐 이벤트도 받아가시길 바라고요. 선착순을 100분만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화요일 오전 8시 공개방송이 확정됐습니다. 내일 오전에 8시에 딱 11시까지만 짧게 진행을 하니까 많이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가 5월 달에 첫째 주 그리고 셋째 주 덕분에 또 베스트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만큼 이제 제일 좋은 수익률을 기록했던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는 이제 수익률을 좀 신경 쓰겠다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무려 이번 달만 이제 두 번째 또 베스트 수익률을 기록했는데, 앞으로도 좋은 수익률 보여드릴 수 있도록 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로 상한가로 가는 길, 이름에 걸맞는 전문가, 이름에 걸맞는 여러분들의 투자 도우미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고 내일 또 공개방송 때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많이 편하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6만 명 이벤트 감사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